여기서 집어들어서 아웃라인을 길게 한 번만. 아웃라인은 대박음질 거꾸로 하면 아웃라인이에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대박음질이 되는데, 대박음질 길게 한 번만 딱 해줘. 여기. 한 번, 두 번이네. 끝에 살짝 살려서. 그러면 나무 줄기가 싹 이렇게 표현이 되고. 자,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 변형을 하겠습니다.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.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자리 바로 옆에다가 놓고, 나무 줄기 끝에다가 한번 놓고. 그럼 이렇게 링이 생기지? 그러면 너무 바짝 잡아당기면 또 길쭉해지니까. 그리고 나왔던 자리 바로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어.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. 요고이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예요. 이렇게 꽃잎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야. 다시 한번 링해서 여기 옆에다가 넣고, 여기 끝에 끝났던 데 있지? 여기다 집어넣고 빼요. 쭉 잡아당겨서 살살살 해주면,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딱 놓고, 다시 또 처음 나왔던 데 들어가. 그럼 시작점은 항상 같은 거예요? 시작점 똑같진 않아도 그 주위에서 멘붕 들어야 돼. 그러면 층층이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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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. 이게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야. 자, 다시 작은 건세 번, 큰건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, 다시 그 옆으로. 어려워요. 하나도 안 어려워요. 자, 놓고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서 링 만들어서, 예? 여기서 그냥 마음속으로 링을 먼저 가놔. 그리고 이 옆에 처음 나왔던데 그 옆에다가 바로 여기 라인 있잖아. 네. 아웃라인 그 저기에다가 옆에다가 살짝 해서 아까 꽂았던데 거기로 다시 가. 그럼 이렇게 링이 생기잖아. 응? 그래서 이쪽 끝에다가 하나를 딱 꽂으면 끝. 그리고 그냥 실 끼운 거 줘봐. 무슨 색으로요? 이거 아이보리 한 겹으로. 자, 여기는 이제 마무리 두번 정도 해서 가고 있지 지금? 네. 마무리하고 조금 길게 잘라줘요. 오래 튈지 모르니까. 끝에다가 실은 두 겹으로, 일반 실로 가는 걸로 8호나 9호 정도로 해야지. 안 그러면 이 비즈가 안 들어가겠죠? 비즈를 끼워서 여기 라인에다가 집어넣어요. 그러면 마치 나뭇잎 줄기의 가운데 같이 되겠지. 그리고 이 끝은 나뭇잎 끝에 이슬이 있으면 왠지 싱그러워 보이잖아.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끝. 이 끝에 꽂아줘도 되고, 이수 위에다 꽂아줘도 되고, 옆에 꽂아줘도 되는데, 옆에 꽂아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끝.